네, 오늘 이데일리 2024년도 7월 11일자 기사입니다. 나토 북러시아의 군사지원 강력 규탄 한등 인태 파트너와 협력, 이란 기사인데요. 제75차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 중국 러우크라 전쟁의 결정적 기여자로 공세 수위 높여. 11일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와 EU 정상들의 합동회의. 로이터 인태 지역, 인도태평양이죠. 인태 지역 국가, 우크라 전쟁 기여 내용이 주가 될 것. 나토 회원 아니지만, 이쪽 인도태평양 지역과 우크라 전쟁의 기여에 대한 내용이 해당이 되는군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정상들이 북한, 이란, 중국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시키는 국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현재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75차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들은 우리는 유엔 안보 안전보장 이사회의 여러 결의안을 위반하는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 등을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통해 우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유럽 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세계적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상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 정책을 계속해서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와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재편하려는 시도는 우리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며 러시아의 전쟁 놀이에 대한 모든 물질적, 정치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방위산업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의 수출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뭐 무슨 전자제품 갖고 와서 저기서는 군사무기에 이용한다는 거죠, 반도체를. 정상들은 중국이 유럽 대서양 안보에 대한 체계적인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며 사이버 우주 항공 분야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국은 핵무기를 빠르게 확장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며 핵무기 위협을 줄이기 위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오는 11일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일본, 뉴질랜드, 유럽, 연합, EU 정상들과 합동회의를 하는데 이 자리에 공동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상황 전개가 유럽 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인도 태평양은 나토에 중요하다며 유럽 대서양 안보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어, 가짜 뉴스 대응, 기술 등 분야에서 공동 안보 증진 이익에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1일 있는 합동회의에서는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최근 몇 년간 유럽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 쪽에서 활동하는 게 늘었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합동 범위를 넓힌 데 소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직 국방부 관리로 일했던 엘브리지 콜비는 대부분 유럽 군대가 기본적인 물류조차 미국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라며 인도 태평양 갈등에서 나토 국가들이 할수 있는 실질적인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이 이제 물러서게 되면은 나토가 좀더 미국한테 다 의존했던 것들 자기들이 이제 해야 되니까 조금 더그좀 힘을 합치겠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들이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받아 우러 전쟁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협력한다는 내용인데, 우리 한국은 다각적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자유주의를 수호하는 하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수호하죠. 그리고 바로 코앞에 핵을 가진 북중러와도 적절한 좋은 이웃으로 교류해야 한다고 보고 군사무기와 핵개발이 박차를 가해 나가라가 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하고 이렇게 적대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우리가 본래가 이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와 같이 이걸 하지만 나토 동맹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 우리가 이제 뭐 그 트럼프가 돼서 뭐 한국에 뭐 핵우산 그만 적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는 핵무장을 하고 뭐 중국이나 러시아와 북한하고도 같이 교류를 해서 또 일본하고 같이 동북아시아 5개국 동맹도 좀 필요하다고 보죠. 다들 각자 자기들의 동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동맹에서 모임에서 거기다가 북한하고 러시아만 갖다 놓으면 5개국이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 평화를 조금 중심으로 모이면서 경제 활동을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대1 2024년도 7월 11일자 기사. 나토 북 러시아 군사 지원 강력 규탄. 한 등 인테 파트너와 협력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